네, 반갑습니다. 나르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주객장치 할당 기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주객장치에 할당한다는 의미는 보조객장치에 있는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메인 메모리인 주객장치에 올리게 되고, 주객장치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는 캐시 메모리로 가게 되고, 고속의 캐시 메모리로 간 다음에 CPU에 적재가 돼서 실행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 중에서 주객장치에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가 할당될 거냐는 주제를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주객장치 할당 기법, 이렇게 시험이나 모의고사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또한 정적 할당이나 동적 할당을 설명하는 게 있고, 또 가상기억 장치로 내려가게 되면 페이징 기법이나 세그멘테이션까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는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오버뷰 형식으로 적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객장치는 연속 할당 기법을 사용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보조기억장치, 즉 가상기억장치에 사용되는 적재 기법은 분산 할당 기법을 쓴다. 요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객장치는 연속 할당 기법을 쓴다는 거예요. 연속 할당 기법. 이해하셨죠? 연속 할당 기법. 자, 이번 주제는 주객장치에 어떻게 할당할 거냐는 게 핵심 주제입니다. 다만 아울러서 가상기억장치, 즉 하드디스크와 같은 보조기억장치를 주기억장치처럼 사용하는 가상기억장치도 함께 학습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객장치는 연속할당기법을 사용하고, 가상기억장치는 분산 할당 기법을 사용한다는 거고요. 분산해서 적재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주객장치는 단일 분할 할당 기법이 있고, 다중 분할 할당 기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하게 분할할 거냐, 다중 분할할 거냐는 문제인데, 결국 이거는 가상기억장치도 같은 의미로 쓸수 있습니다. 단일과 다중분할. 다만 가상기억장치의 단일분할 할당기법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가상기억장치는 다중분할 할당기법을 쓴다, 이렇게 전제하시고 기억하시고, 다중분할 할당기법도 정적과 동적으로 나눈다. 주객장치의 다중분할 할당기법도 정적과 동적으로 나눈다. 는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통된 걸 지금 먼저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주기억이나 가상기억장치나 다중분할 할당기법을 쓰는데, 다중분할, 여러 개를 분할해서 쓴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정적과 동적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정적은 고정돼서 분할하는 거고, 동적은 가변 분할입니다. 특히 주격장치에서는 그냥 정적, 고정분할, 동적, 가변분할로 끝나지만, 가상기억장치는 주격장치에 적재된 게 아니라 하드디스크와 같은 보조기억장치에 적재된 내용을 마치 주격장치인 것처럼 쓰는 거기 때문에, 주격장치에 있는 주소값과 하드디스크에 있는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주소값을 매핑하는 매핑 작업을 해줘야지만 쓸수 있거든요. 그 매핑 작업을 할때 정적 할당은 페이징 기법을 쓰는 거고, 그래서 페이지 맵 테이블이 주객장치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맵 테이블이. 그래서 그 위치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동적 할당 기법은 세그멘테이션 기법이라는 걸 쓴다는 거예요. 요 부분. 그래서 이게 가상기억장치 공부할 때 페이징과 세그멘테이션이 계속 따라오는 이유가, 정적 할당을 할 거냐, 동적 할당을 할 거냐는 부분과 연결돼서 그맵 테이블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연속 할당 기법은 연속 로딩 기법이고, 분산 할당 기법은 분산 로딩 기법입니다. 같은 의미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속 할당 기법이라는 용어를 쓰든, 연속 로딩 기법이라는 용어를 쓰든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자, 주격장치 할당기법 상세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격장치 할당기법에서 단일분할과 다중분할이 있다고 그랬죠? 단일분할은 꽤 오래된 초기 운영체제에서 많이 사용하던 거예요. 주격장치를 운영체제 영역과 사용자 영역으로 나눈 다음에, 그러니까 단일분할이죠. 단일. 운영체제 영역과 사용자 영역으로 단일분할한 다음에 사용자 영역을 특정 순간에 한 명의 사용자만 사용하도록 설계된 겁니다. 이때 한 명일 수도 있고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오로지 하나의 프로그램만 특정 순간에 쓸 수 있게끔, 특정 순간에 그 주격장치를 쓸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기법으로 초기 운영체제만 해서 사용했다. 요즘은 쓰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은 무조건 다, 요즘 운영체제들은 다 다중분할입니다. 이거는 결국 운영체제 영역과 사용자 영역을 나눈 거는 마찬가지인데, 사용자 영역을 또더 세분화해서 나누는 기법입니다. 즉, 프로그램이나 프로세스 단위로 기억장치를 분할해서 쓸수 있다는 거죠. 정적 할당 기법과 동적 할당 기법이 있습니다. 정적은 고정, 동적은 가변, 이렇게 함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주격장치는 기본적으로 연속 할당이라고 그랬죠. 보겠습니다. 단일 분할은 오브레이 기법과 스와핑이라고 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브레이는 뭔가 덮어쓴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덮어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조각을 순서대로 주격장치에 적재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프로그램 실행 중 불필요한 조각의 위치에 새로운 조각을 중첩해서 실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적재해서 실행하는데, 불필요한 프로그램 위에다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시 오브레이, 중첩해서 쓴다는 겁니다. 스와핑은 프로그램 전체를 주격장치에 실행하다가 필요한 다른 프로그램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프로그램을 주격장치 올려서 실행하다가 필요시 다른 프로그램으로 교체해서 실행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이게 나중에는 스와핑 기법이 나중에는 가상 기억장치의 페이징 기법으로 발전된 거죠. 스왑아웃과 스왑인이 있습니다. 스왑아웃은 주격장치에 있는 걸 보조격장으로 보내는 거고요. 스왑인은 보조격장치에 있는 걸 주격장치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브레이는 덮어쓰는 거고 스왑핑은 교체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다중분할. 다중분할의 정적 할당은 고정분할이라고 했습니다. Static Location. 동적분할은 Dynamic Location, 가변분할이라고 했습니다. 주격장치 사용자 영역을 고정된 크기로 분할, 고정분할입니다. 프로그램 전체가 주격장치에 할당되어야 실행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다양한 크기의 프로그램이 할당될 경우 내부 단편화 발생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8KB 단위로 주격장치를 쪼개놓은 경우, 만약에 6KB짜리 프로그램이 들어오게 되면 8KB에 할당되는데, 그러면 2KB가 단편화가 발생하죠. 이게 내부 단편화입니다. 이미 할당된 크기 안에 더 작은 프로그램이 할당됨으로써 생기는 여유 공간, 요거 내부 단편화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 단편화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나가고 나면 전체 공간이 실행되죠. 또한 프로그램이 적재되고 나면 내부 단편화 공간이 조금 조금씩 생기게 되죠. 근데 이 내부 단편화 공간이 조금 조금씩 생겨서 전체 공간이 합쳐보니까 10KB인데, 10KB 프로그램이라 10KB가 여유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8KB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단편화로 쪼개져 있잖아요. 연속 할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단편화도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걸 외부 단편화라고 그래요. 요 강의는, 요 단편화 문제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메모리 단편화라고 제가 다시 강의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단편화 문제도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내부 단편화와 외부 단편화가 뭔지는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동적 할당은 가변 분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적 할당은 고정된 크기로 분할하는 거고, 동적 할당은 프로그램, 로딩되는 프로그램 크기만큼을 계산해서 그 크기만큼 메모리 할당하는 기법입니다. 당연히 오버헤드가 많이 발생하겠죠. 프로그램 크기를 사전에 다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적 할당에 비해서
알고리즘이 상대적으로 복잡하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고정분할의 내부단편은 SSH죠. 8KB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8KB만 할당하면 되기 때문에 내부단편화는 해소가 돼요. 근데 결국은 프로그램이 할당되고 해제되고 난 그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면 중간중간 그래도 단편화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전체 공간 그 조금 단편화 발생한 걸 합쳐보니까 10KB인데 8KB를 로딩하려니까 로딩이 안 돼요. 왜냐면 이 흩어진 메모리 공간 총합의 여유는 있지만 단편화로 인해서 새로운 프로세서가 하나의 메모리 영역에 할당되지 못하는 경우가 외부 단편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적 할당도 결국 외부 단편화를 해소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객장치 영속 할당에 있어서의 하나의 그 문제점이죠. 외부 단편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정적 할당 때는 내부, 외부가 다 존재하는 거고 동적 할당 때는 외부 단편화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로스가 어느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고 그 아울러서 설명드린 것처럼 가상격장치 분산 할당 쪽도 설명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페이징과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페이지와 된 세그멘테이션입니다. 가상격장치를 왜 쓰냐면 예전에는 주격장치가 요즘처럼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주격장치 크기가 뭐 1MB, 2MB 이럴 때는 그거보다 큰 프로그램 예를 들면 10MB짜리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려고 그러면 1메가 메모리 크기가 1메가밖에 안 되면은 10MB 프로그램 실행시킬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드디스크와 같은 보조기억 장치를 가상 메모리인 것처럼 할당을 합니다. 운영체제에서. 예를 들면 15메가 정도로 할당을 해주면 10MB 프로그램이 실행되겠죠. 이때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프로그램 반드시 주기억 장치 올라가야지만 실행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전체 10메가짜리 프로그램을 로딩을 합니다. 로딩할 때 일부는 주격장치 올라가고 일부는 하드디스크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운영체제는 이 전체를 주격장치인 것처럼 쓰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동적 할당 기법을 쓰는데 당연히 보조격장치와 주격장치는 속도 차이가 꽤 많이 나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를 주격장치인 것처럼 쓴다 하더라도 실행되는 프로그램 그 파트는 실제 주격으로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때 쓰기 위한 게 이 가상기억장치입니다. 그러면 이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조격장치도 주격장치처럼 쓰려고 하면 보조격장치의 주소체계와 주격장치의 주소체계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보조기억장치면 NTFS나 FAT 같은 그 윈도우 조직체제 같으면 그런 파일 로케이션 테이블 같은 기억장 로케이션 테이블을 쓰잖아요. 주격장치랑은 구조가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주격장치에 페이지 맵 테이블 같은 게 있어 페이징 기법일 경우는 페이지 맵 테이블이 있어서 그 보조기억 장치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위치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내부적 관리 오버헤드가 발생하는 거죠. 페이징 기법은 가상 메모리의 프로그램 블록과 주격 장치의 프로그램 블록의 크기가 동일하게 할당되는 거고 일정한 크기로 연속된 공간을 할당하는 걸 말합니다. 프로그램을 일정한 크기로 분할한 것을 페이지라고 그러고 주격장치를 일정한 크기로 나눈 단위를 페이지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와 페이지 프레임이 서로 연결되는 맵 테이블이 필요하다는 거죠. 페이지 맵 테이블을 이용해서 물리 주소를 검색한다. 내부 단편화 당연히 발생합니다. 일정한 크기로 나누기 때문에. 일정한 크기로 나눈다는 건 무조건 내부 단편화 발생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세그멘테이션, 프로그램 크기에 따라 데이터를 크기를 다양하게 구성한다. 동적 할당입니다. 페이징은 정적 할당이고요. 세그멘테이션은 동적 할당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크기를 세그먼트 맵 테이블을 이용해서 물리주소를 검색한다는 거고 이거 외부 단편화 발생합니다. 즉 동적 할당은 외부 단편화 발생한다. 꼭 기억하세요. 페이징은 내부 단편화 발생하고 세그먼테이션은 외부 단편화 발생한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페이지화된 세그멘테이션 기법이 나왔다는 거죠. 페이지화된 세그멘테이션. 페이지화된 세그멘테이션. 페이징 기법과 세그멘테이션 기법의 장점을 수용한 거다. 페이징 기법의 외부 단편을 해결하고 세그멘테이션 내부 단편을 해결하기 위한 거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모리 단편화 쪽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편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그 메모리 풀을 이용한다 또는 압축이다 통합 기법을 이용한 이런 기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연결해서 그 강의를 바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